여러분 안녕하십니까? PD수첩입니다. PD수첩이 500회를 맞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권력은 이제 총구가 아닌 돈에서 나온다. 요즘 우리 정치판을 보면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정치판의 검은 돈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500회를 맞는 PD수첩이 2회 연속으로 우리 정치판의 돈 문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3기 지자체 선거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역시 곳곳에서 돈이 뿌려지고 그로 인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 현장들을 조능희 한학수 PD가 취재했습니다. 정치화는 담을 쌓고 살 듯이 보이는 상간벽지의 작은 읍. 그런데 터져나오는 고성이 사뭇 놀랐습니다. 오늘은 한나라당 청송군수 후보를 결정하는 날. 지구당 위원장이 개회사도 후보의 정견 발표도 없이 쫓기듯 투표를 시작합니다. 이날 투표에 참석한 사람은 부위원장, 여성회장, 청년회장 등 당 간부 28명. 역대로 한나라당이 강세를 보였던 지역이라 이변이 없는 한 이들이 사실상 청송군수를 뽑는 것입니다. 15표, 배대윤 씨가 15표 이렇게 과반수 이사하고 추진을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처럼 서둘러 후보를 뽑은 것은 이미 당 공천을 받았던 현 청송군수 박종갑 씨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인데 정말 죄송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예. 박군수의 혐의는 공천 대가로 지구당 위원장 김찬우 의원에게 3억 원을 제공했다는 것. 그래서 주민들 사이에는 청송군수 자리가 3억 원이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원래 의혹의 당사자는 전 부군수 황모 씨. 김 의원에게 1억 원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내용이 지역신문에 실렸습니다. 관할 의성지청에서는 이 기사의 신빙성을 확인, 즉각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황 씨의 집을 급습한 검찰은 다에게 현금을 발견했습니다. 김 의원에게 줬다가 돌려받은 돈이었습니다. 당시 황 씨는 유력한 군수 후보감. 돈을 줬는데 돈 달라고 요청했지. 뭐 어떻게 해요? 김찬우 의원이 경선을 할 테니까. 한나라당 공천을 받는 것이 당선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공천의 뜻을 둔 인사들은 지구당 위원장인 김 의원의 의사를 타진해본다고 합니다. 김 의원 본인이 우회적으로 그 금전에 대한 의견을 주더라고요. 그 예를 들어서 황후가 돈 얼마 있느냐, 재산이 얼마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거 돌아주면 안 되는구나, 이거 되는 일로 그. 황 씨는 김 의원을 만나 경선에서 도움을 받는 대가로 3억 원을 주기로 약속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의원 안으로 주물로 1억 주고 또 공천이 끝나면 또 1억 주고 뭐 선거가 돌입되면 또 1억 주고 3억 주겠다 하는 약속이 있어요. 황 씨는 우선 수표로 1억 원을 마련해 김 의원을 찾아가 건네주었습니다. 수표를 돌려주면서 현금으로 바꾸라고 그랬습니다. 결국 황 씨는 현금 1억 원을 김 의원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12여 일 후 김 의원이 1억 원을 되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당초 경선으로 결정하려던 군수 공천을 지구당 위원장이 지명하는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어 박종갑 현 군수가 한나라당 청송군수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이 무렵 영덕지청은 김 의원이 이웃 영양군수 후보 공천을 앞두고 영양군 부군수를 지낸 조모 씨 측으로부터 2억 원을 받았다가 되돌려준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2억을 주고도 탈락했다면 실제로 공천받은 사람은 얼마를 줬겠느냐는 여론이 일었고 검찰은 박 군수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박종가 군수가 공천과 관련해서 아주 거액을 줬을 것이라는 여러 가지 언론의 의혹 제기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자금 조사를 쭉 해왔었습니다. 그 결과 박 군수의 돈이 김 의원 측에 전달되었다는 단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아무튼 논의를 이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 의원 측은 부인 정 씨가 박 군수에게 돈을 빌렸을 뿐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사용을 한다는 이야기는 개인적으로 앉아갖고 어떤 그런 방법이지 거기 뭐 공천됐거나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국회에 김 의원의 체포 동의를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검사가 자기에게 무슨 도주 차량이나 무슨 큰 사건으로 불려온 피의자에게 여보 내한테 돈 1억만 좀 빌려주소 라고 요구하는 것과 똑같다고 보입니다. 아무런 차용증도 없이 변제기한이든 이자에 대한 아무런 약속 없이. 검찰은 박 군수의 돈이 김 의원에게 전해지기까지 측근들과 한나라당 관계자들을 오가며 돈 세탁 과정을 거쳤고 이들로부터 허위 차용증까지 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취재진에게도 일부 포착되었습니다. 그 차용증을 하나 써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던가요? 예. 빌려줬다. 그런데 그러면서요. 그래가 잘 생각을 하네. 이들의 행태에 주민들은 그저 기가 막힌다는 반응입니다. 이제는 그 국민 저 자신적으로는 그 뭐 정치한 사람들이고 누가 그 뭐 암살 해도 우리는 뭐 그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화가 나죠. 당연히요. 뭐 당연 뭐 우리가 참 울분에 못 참고 그렇죠. 뭐. 하, 기가 막혀가지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뭐 근본 사표해가지고 뭐 나와도 팬들 그럼 뭐 믿고 저런거 일을 하겠어요. 그 돈 주는 만큼 다 빼먹어야 되지 그. 네, 지역마다 정당에 대한 선호도가 뚜렷한 우리 현실에서 돈을 받고 단체장 후보를 공천하는 것은 옛날에 돈을 주고서 원님 자리를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이 조은기 PD, 그런데 아직도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예, 가장 큰 이유는 줄서기로 대표되는 하향식 공천 때문입니다. 공천을 좌우하는 실력자의 낙점을 받기 위해서 후보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네, 한학수 PD. 그런데 이런 비리를 줄여보자고 도입한 게 국민경선제 아닙니까? 이 국민경선제를 도입한 지역은 어땠습니까? 예, 국민경선제가 정치권에 가져다준 충격은 컸습니다. 이제는 다수의 주민들이 새로운 공천권자로 등장한 셈입니다. 그러나 현실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일부 정치인들이 과거 공천권자에게 그랬듯이 이번에는 경선단의 표까지 돈으로 사려든다는 의혹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새천년 민주당의 전라북도 도지사 후보 경선. 강현욱 후보와 정세균 후보가 우열을 가리기 힘든 박빙의 승부를 펼쳤던 지역입니다. 경선 선거인 단은 기존 당원이 절반, 공모 당원이 절반이었습니다. 기호 1번 정세균 후보 1648표, 기호 2번 강현욱 후보 1683표. 불과 35표, 강현욱 후보의 힘겨운 승리였습니다. 아깝게 낙선한 정세균 후보는 뼈있는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 투표 결과에 승복을 하고 인정을 하는데 이제 경선 과정에서 금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좋습니다. 경선 직후 강 후보 측이 선거비로 거액을 뿌렸다는 폭로가 터져나왔습니다. 강 후보의 선거운동을 했던 모 씨는 지구당의 간부가 팀장과 동협의회장 등 선거운동 조직을 통해 선거자금을 대량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증거로 돈을 받아 강 후보의 선거운동에 사용했다는 운동원들의 확인서를 제시했습니다. 10만 원에서 160만 원까지 받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이거는 아니다. 네, 이런 정도 막대한 자금이 살포되고 제가 보고 있으니까 저희 팀원들이 뭐 10몇 명씩 돈을 쭉 받아 나가니까 뭐 그 자리에서 푸는 것만 몇백만 원씩 푸니까
그런 것이 저희 팀 같은 팀이 한 50개 팀이 있다니까요. 몇백만 원씩 가져오고 나가는 팀이. 이게 대의원들을 상대죠. 선거인단 대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어떤 그 매표 행위를 해라. 나 근데 그런 식으로 받아갖고 와서 나는 있잖아. 여기서 공개적으로 우리 사무실에 나눠줍니다. 선생님을 불러다가. 강 후보 측이 돈 선거를 한다는 의혹은 경선 기간 중에도 제기되었던 문제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즉각 그런 금품 살포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바로 그 부분만 돈으로 경선 선거인단을 매수하려 했다는 의혹은 사실일까? 해당 지구당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것은 유권자를 매수하기 위한 자금이 아니고 그곳에 가가지고 뭐 최소한 1박 또는 2박을 하시는 분들의 정당 활동비이지 뭐 다른 용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오해가 없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경선 기간 중 강 후보 측 운동원이 정당 활동비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돈을 뿌리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김재시 선관위는 강 후보 측 운동원이 선거인단에게 향응을 제공하려 한다는 제보를 받고 미리 이 식당에 잠복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나왔던 사람한테 호주머니에서 상위 호주머니에서 돈을 10만 원, 그 당시에 10만 원인지는 몰랐지만 봉투를 꺼내서 한 사람한테 돈을 주더라고요. 선관위 직원에게 현장에서 적발된 만큼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돈의 취지는 강현욱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선거인단 몇 명에게 그 뭐 향응 그다음에 돈 건넨 건 해가지고 한번 그 촬영된 적이 있었잖아요. 아 그건 그 무본입니다. 저는 그 완주 경찰서에 보니까 그 돈 뭉치가 좀 있던데. 아 그거야 아니야 그 저 내가 그 저 뭐 다른 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죠? 별개예요. 예. 그러면 예. 그 돈은 어떤 돈입니까? 그 아니다니까 그런 것은. 아. 그거랑 관련 없는 거예요. 강 후보 측이 경선 2, 3일을 앞두고 선거인단에게 집중적으로 돈을 뿌렸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공모당원 대의원들은 뭐 1인당 10만 원, 또 읍면동 협의회장들은 30만 원에서 50만 원, 또 그 이상급들은 뭐 수백만 원 뭐 얘기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 그랬던 부분들은 일부는 지금 밝혀졌지만 사실 그 음성적인 빙산의 하부 부분들은 엄청나게 크게 존재하리라고 보고요. 받은 돈을 들고 직접 선관위를 찾아와 신고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뭐 예. 특별히 선관위까지 가기까지는 상당히 좀 마음의 갈등이 많았을 텐데요. 그러죠. 예. 당연하죠. 뭐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뭐 사람이면 누구나 다 그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경선에 협조해 달라 하는 식으로 해서 10만 원을 준 겁니까? 예, 그러죠. 내용만. 이 돈은 이 씨가 강 후보 측 동협의회장으로부터 받아 신고자인 김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씨의 차에서는 10만 원이 든 봉투가 3개 더 발견되었습니다. 뭐, 당내 경선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신고를 부탁하길래 뭐 아무 뜻 없이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나하고 친하기 때문에 야 기왕이면 우리 강 후보 좀 도와주거라. 예. 어떤 면으로도 내 그 양반한테 그 양반을 위해서 좀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준 거예요. 과연 이 돈과 강현욱 후보는 관련이 없는 것일까? 강 후보 측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저희 당내 경선 문제에서 금품 수수설도 나돌고 했습니다만은 저희가 경선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 금품 수수설과 관련된 보고를 받은 바가 없고 또 선관위 등으로부터 어떤 형태의 조사도 받은 바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선거인단뿐 아니라 돈으로 상대편 운동원들을 샀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당사자는 경선을 통해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로 선출된 이정일 후보.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은 경선 4일 전까지만 해도 이정일 후보와 고재유 후보 그리고 이승채 후보가 팽팽한 3파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승채 후보가 돌연 사퇴하면서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후보직을 사퇴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리고 시민 여론조사 결과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후보 사퇴와 함께 이승채 후보는 이정일 후보의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한 20일 동안을 이승채 변호사님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있었는데 갑자기 한 3일 남겨놓고 시장 저 경선에 사퇴한다고 그래서 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승채 후보를 위해 뛰었던 선거운동 조직도 고스란히 이 씨를 따라 이정일 후보의 캠프에 합류했습니다. 76표라는 근소한 차이로 이정일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쁨도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이승채 후보의 조직단장을 맡았던 조 씨가 경찰에 연행되면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조 씨는 이정일 당선자 측으로부터 거액을 받았다면서 이런 사실을 폭로해 줄 테니 5천만 원을 달라고 낙선자 측에 요구하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지금 구속된 조 모 씨가 이모 후보 측에서 1,500만 원을 받았다. 이거를 양심선을 할 테니 5천만 원을 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었습니다. 그럼 자기가 양심선을 쓰란다. 예. 자기 스스로 먼저 양심선을 한다는 말을 그 전에 들었다니까요. 예. 그래서 만났는데 돈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절을 했던 것이고. 조 씨가 폭로하려 했던 내용은 이정일 당선자 측 회계 담당자에게 이승채 후보의 선거 조직원 명단을 건네주고 1,500만 원을 받아 조직원끼리 나눠 가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저 50만 원 받고 또 그 다른 또 그 대원들한테 10만 원씩 세임을 주라 했는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얼마인지 모르고 이제 받았는데 예. 50만 원이 나왔다고요. 예, 50만 원이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따로 선거운동을 하신 겁니까? 뭐 선거운동을 한 게 아니라 그래도 있었으면 그게 그냥 택감을 해야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1,500만 원 확실합니다. 그 자금의 출처가 두 가지로 돼 있는데 하나는 조정되고 하나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 1,500만 원이 저희가 오늘까지 조사한 바로는 총 25명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문제는 조 씨가 받은 1,500만 원의 출처. 상황에 따라 당선자 이 씨도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캠프에서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이제 저는 지금 조정회가 뭐 돈을 줬다고 하는데 그 사실 자체를 확인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뒤 회계 책임자가 자기 선에서 한 일이라고 자백해 구속됨으로써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이승채 씨가 경찰에 출두하면서 또 다른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어려운 경선판에서 선거운동을 시켰으면 그분들에게 실비라도 주는 것은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조 씨에게 자네는 잠수 타버리소. 조 씨가 연행된 직후 당선자와 선거운동 본부장, 회계 책임자, 이승채 씨가 모인 자리에서 당선자가 회계 책임자에게 도주를 권유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서로 상황을 몰랐던 상황입니다. 어떻게 된지 누가 하여튼 재패 갔다 하는 정도의 상황을 알고 서로 알아보자. 뭐 이런 차원이었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기자들이 대책회의니 뭐 그 지금 이 사건이 커지게 된 것이 단순한 사건인데. 그러나 시민단체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특히 광주 시민들은 선거운동원과 조직을 사고파는 이런 선거 행태에 대해서 강한 분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시민들 뭐 민주당만 당체 받으면 다 된 것 같이 생각하고 지나들고 있어요. 정치인놈들이. 시민들을 좀 물러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물러보지. 어떻게 광주에서 그럴 수가 있는지 민주의 선지 공주 그런데 좀 별로 할 말이 없고요. 돈으로 표를 산다는 의혹은 기초단체장 후보 경선에서도 제기되었습니다. 한나라당에서는 전국 최초로 실시된 대구시 중구구청장 후보 경선. 당원들의 호응도 뜨거워 투표율이 무려 90%를 넘어섰습니다. 정재원 후보가 909표.
그러나 뜨거운 열기만큼 경선은 엄청난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금품수수에 관해서는 뭐 한 열 몇 명을 수사를 의뢰를 했습니다만은 7,800여만 원이 그 오고 간 걸로 저희들이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특히 구의원 송모 씨가 당선자를 위해 적극적인 내표 행위를 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너무나 과항해갖고 어벙벙해갖고 그래 제가 그 사람이 뭐 어디 끌려가면 이상하게 와 자꾸 극하면 정말 그런가 이런 황당한 기분이 든단 말입니다. 제가 결백을 주장하며 황당하다는 송 의원은 기자회견을 끝으로 행방을 감추었습니다. 불러갈까 되는데 아주 쉽고 뭐 두 번도 통화는 물론이고 뭐 얼굴도 못 봤거든 아직 그저도 그래. 송 의원이 당선자를 위해 매표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일까? 선거인단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다음 송 의원이니까. 송 의원 거. 10만 원 받은 거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러면 송 의원이 그 돈을 나눠주면서 자기 찍어달라 그런 게 아니라. 아, 그게 아니죠. 정 후보 선거운동했단 말이죠. 네, 그런 얘기죠. 선생님한테 직접 받았지. 정정을 주무라고 하면서 주던데요. 송 의원이 뿌린 돈의 출처는 어디일까? 송 의원이 지지를 부탁했다는 당선자 정 씨를 만나봤습니다. 송 의원이 저 정 후보의 선거운동원은 맞습니까? 아닙니다. 선거운동은 아니고 자기가 구의원을 2선을 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5번에 3선은 이제 도전이거든. 3선 도전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이제 선거운동을 하는데 자기 선거운동이 안 급하겠습니까? 하는데 이제 뭐냐 하면 자기가 이제 물론 새 후보가 나왔으니까 새 후보 중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을 지지했는 것밖에 없지. 우리가 공식적으로 뭐 어디 선거운동을 쓰고 이런 건 아니지. 결국 당선자가 받고 있는 혐의는 송 의원이 나타나야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경선에서 돈을 뿌린 것은 한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후보 측으로부터는 안 받으셨습니까? 거기선 얼마 받으셨어요? 20만 원이요? 떡방 미쳤는 거지. 우리가 조촌한테 이씨한테 받긴 이런 말 정도 받았거든요. 그러는데 이제 조 후보는 돈을 뿌린 운동원이 검거되는 바람에 구속까지 되었습니다. 조 후보 자신은 운동원이 돈까지 뿌린 줄은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보니까 젊은 놈이 뭐 이것도 준비 안 했냐는 식으로 밥도 한 그릇 안 내느냐 뭐 이런 구정도 제가 많이 들었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막상 이제 저를 도와주신 분이 이제 그렇게 했다간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 원래 생각하고 좀 많이 달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좀 사실 많이 괴로웠죠. 아 이게 아닌데. 그런데 더욱 괴로운 사람들은 돈 몇 푼 받은 죄로 지금까지 검찰과 법정을 오가고 있는 선거인단이었습니다. 선거사범을 수사하다 보면 돈을 주고받은 사람들이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검찰은 선거와 관련하여 단돈 몇만 원을 주고받은 경우에도 모두 입건하여 처벌하고 있고 돈의 액수가 몇십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구속하고 있습니다. 선거와 관련하여 돈을 주고받는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네, 그거 받았다고 검찰에 불려가실 줄 아셨어요? 그거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 뭐 전부 다 받다 안 했지. 아무리 심해도 그거는 솔직히 말해가 그 뭐 차라리 봉사활동식으로 해주지. 모르지 왜 안 믿고 모르지 알면은 어떻게 누가 하겠습니까? 안 하지. 돈 40만 원 그 사람 죽고 사는 거 아닌데 이렇게 누가 하겠습니까? 모르지 몰랐지. 그래 이럴 줄 알았으면은 선거라고 하는 이런 운동을 이래 될 줄 알았으면 안 했을 건데 경선이라고 하는 거는 이만큼 무섭다. 네, 오늘 오전 민주당은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그동안 금품 제공 의혹을 받아온 이정일 광주시장 후보의 공천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이 시민들의 분노와 압력을 당이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조홍기 PD, 이 본선도 아닌 후보 경선에서까지 이렇게 돈이 뿌려진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네, 지역색이 강한 정당이 자리 잡은 지역일수록 후보들은 특정 정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생각 때문에 후보 경선을 실질적인 선거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한학수 PD. 그런데 후보 경선이 저 정도라면 본선에서는 얼마나 돈을 써야 할지 상상이 안 되는데 어떻습니까? 예, 실제 선거를 해본 사람일수록 돈 선거에 대한 부담은 컸습니다.
선거에 직접 출마했던 후보들과 현장의 선거 전문가들을 만나봤습니다. 세를 과시해 판세를 장악하자는 것이 전통적인 선거운동. 당연히 조직 가동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또 15대 대통령 선거 때도 마찬가지로 신고된 금액이 한 300여억 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조 단위의 돈이 써있다. 그래서 심지어는 국세청까지 동원해서 기업체들부터 돈을 거두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선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는 것이 당 조직. 그만큼 많은 돈이 든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구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15개 동인데 그 협의회 동체, 지역장, 활동장 이렇게 하면 그건 한 5천이 됩니다. 특히 당원들 공중전화 박스랑 동전 안 되면 딱 끊겨보죠. 표현을 하자면은 그러면 계속 물질을 안 해주면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든다 이겁니다. 지구당 위원장들의 경우 선거비 지출은 선거 1년 전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당 조직을 선거 체제로 구축하기 위해 여러 차례 공을 들여야 선거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거 1년 앞두고 그때부터는 이제 조직을 어느 정도 가동을 시키죠. 그러니까 이제 그 행사도 많이 치르고 그 대회도 많이 만들고 사람 그 회의 같은 것도 이렇게 자주 하면서 회의할 때도 이렇게 그 식사도 계속 매겨가면서. 선거에 돌입하면 동책, 통책, 반책에게까지 실탄으로 부르는 활동비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 조직적으로 대충 제가 알기에는 한 4, 5천 명은 움직입니다. 선거 때. 그게 예를 들면 한 사람 앞에 10만 원씩 한 서너 명 분 가면 그게 한 30억 내외 됩니다. 선거 때마다 손을 벌리는 각종 단체들도 외면할 수 없다고 합니다. 무슨 위원회, 무슨 무슨 진흥회 뭐 이런 거 가지고 각 동에서 움직이는 그 단면 단체마다 그렇고 또 각 동도 또 성격이 좀 틀린 사람끼리 모이는 그 단체도 있어요. 또 각 동에도 뭐 조기에도 뭐 몇 개씩 있습니다. 네? 이런 것이 다 알아요. 당신 뭐 저 내가 이런 얘기 뭐 하면은 당신 좋을 거 없잖아요. 이쪽에 협박조도 있고 또 애원조도 있습니다. 좀 도와달라. 그럼 두 가지 그리죠. 후보자가 직접 주지는 못해도 그 관련자들이 가서 지수습을 하죠. 돈으로요? 뭐 돈이 됐든 음식이 됐든 뭐 그 지수습들을 하고 오고 그러는 비용이 실질적으로 만만치 않아요. 그러나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선거 2, 3일 전. 유권자에게 직접 현찰을 뿌리는 등 있는 돈을 다 쏟아붓는 것이 이 시기로 별도의 비선 조직이 가동된다고 합니다. 선거 투표일 한 2, 3일 앞두고 돈을 심지어 큰 마대포대 카메라에 가져와서는 봉투 넣어가지고 전체 뿌리는데 돈을 뿌리면 됩니다. 그거는 뭐 상당한 액수죠. 그래갖고 그렇다면 아무도 몰라요. 그렇다면 철저하게 그 교육을 시켜가지고 함부로하지. 또 게릴라 수보보다 더 치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많이 쓰게 되면은 선거 액수가 많이 쓰게 되면은 뭐 그 30억, 40억, 50억 나오는 얘기가 선거 2, 3일 전에 그게 거기서 한 3분의 1 정도는 거기서 다 나가는 돈이에요. 그게. 정치인들 사이에는 평상시 사준 소다리보다는 막판 선거 직전에 사준 닭다리 하나가 효과를 본다는 말이 금과 옥조로 통한다고 합니다. 선거할 때마다 막판에서 2, 3일 전에 돈으로 선거 뒤집는다 아닙니까? 그렇게 그 아주 선거 기술자지 노하우를 해가지고 있어요. 그 전범산에 아무래도 인물이 좋고 뭐 똑똑하더라도 돈 앞에 바친다 아닙니까? 허술한 법망이 돈 선거를 용인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선거법에는 선거 비용이 제한되어 있고 선거 비용의 수입과 지출을 선관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국회의원 또 지방의원 선거에 이르기까지 신고할 때 한 사람도 법적으로 그 정해진 한도액을 초과했다고 신고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한도를 지켜가면서 선거운동을 했을 것이다라고 또 믿는 사람은 후보 본인을 제외한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것이 또 우리 국민들의 정서 아니겠습니까? 허위 신고는 당연히 사법 처리 대상.
그러나 누구한테 얼마를 받았는지 실명화되어 있지 않고 지출도 간이 영수증으로 처리할 수 있어 조작이 용이합니다. 회계 비용, 저 선거 비용에 대한 회계 신고는 간단합니다. 그건 항목이 정해져 있어요. 밥값 얼마 써라. 후보자 등등 얼마 써라. 정해져 있어요. 그 정해진 건 대리시키는 기업 뭐 고르는 게 아니죠. 네, 정해진 선거 비용 꼭 그냥 그대로 그것에 맞춰서 그렇게. 그러면 금액을 맞추는 거죠. 금액을. 그다음에 인쇄를 만두를 했다. 만두 다한 걸 신고를 하게 되면 금액이 초과되거나 그러면 이게 2, 3천 불을 줄이고 영수증 그쪽에다 인쇄서 기획사 다 입을 맞춰서 세계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선관위는 매번 수입지출보고서의 허위 작성 여부를 엄격히 실사하겠다고 밝혀왔지만 겁을 내는 후보자는 많지 않다고 합니다. 실사 다 하죠. 다 합니다. 다 하는데 그 인쇄소에 가봐야 그렇게 그 인쇄소에서 영업실적을 그렇게 세무계산서를 발행해 주었거나 간이계산서를 발행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해요. 없어. 주인은 없다. 없죠. 법 자체는 엄격하지만 집행할 방도가 없는 셈입니다. 정말 선거 끝난 다음에 다 담합한 이후에 적발해내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선거 비용을 초과되게 우리가 우리의 조사에 의해서 우리 실사 과정을 통해서 밝혀진 것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현행 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취소되고 차기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습니다. 총 3,717명을 입건하고 그중 40.9%에 해당하는 1,521명을 기소함으로써 역대 총선과 비교하여 최다 입건 기소를 하게 되었고 법조항은 엄격하지만 집행 의지나 국민의 법 감정은 반대합니다. 최도농 의원의 경우 선거법 위반을 하였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의원직을 사퇴함으로써 당선 취소자의 차기 선거 출마 금지 조항을 비껴갈 수 있었습니다. 뜨겁게 뜨겁게 박수를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열한 억압에 굴복하는 것은 저를 압도적으로 강론시켜 주신 강릉 시민들의 뜨거운 소문을 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9월에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게 되면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다음 선거에 출마를 하지 못하게 되고요. 그런 상황에서 최 의원이 의원직을 스스로 사임을 함으로써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다시 출마하게 된 거죠. 최 의원의 선거법 위반으로 다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지역 주민들은 재출마한 최 의원에게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선거법을 어기고도 다시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반감은 없다는 거죠? 아니, 전혀 없어요. 얘기가 전혀 안 나와요, 지금요. 이 도군다라고 작년에 또 끝나고 또 그리고도 차이가 많이 나게끔 해서 당선이 되셨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일절 얘기가 없어요. 선거법 위반한 분이 또 나와가지고 당선된 거에 대해서 좀 뭐 그거야 하다 보면 위반할 수도 있고요. 이제 다 정치를 우리들 잘 살게 해주면 되는 거죠. 네, 결국 정책 대결보다는 조직을 동원하는 선거 문화와 허술한 법망 그리고 금권 선거에 익숙해진 유권자 의식이 돈 선거의 주범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락수 PD, 이 돈 선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입니까? 예, 검찰과 선관위의 단속만으로는 근절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돈 선거를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선거 비용 때문에 늘 교도소 담장일을 걷는 심정이라는 정치인들. 이제 돈을 쓴 정치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후보 5명이 출마해 물고 불리는 격전을 벌였던 민주당 신안군수 후보 경선. 어느 지역 못지않게 선거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경선 직후 8명의 섬마을 아주머니들이 목포로 건너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당선자에게 부인이 둘이라는 소문을 해명하지 않을 경우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는 다소 황당한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들 중 5명을 현장에서 연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주머니에서
뜻밖의 돈 봉투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돈이 지금 그러면은 언제 압수하신 겁니까? 이 돈은 사건 발생해가지고 당일날 다섯 명을 현장에서 연행해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 나왔고 나머지 분들은 그 다음날 저희들이 추적해서 조사 과정에서 전부 입수했습니다. 개인당 10만 원꼴로 이렇게 준 거네요. 예. 10만 원씩 든 돈 봉투가 증거로 발견된 데다 당선자 측이 법적 대응을 밝히면서 사태는 더욱 커졌습니다. 저를 현재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저희 같은 시대착오적인 선거 풍토를 개선하는데. 기자회견에 참석한 아주머니들은 목포에서 100km 5분 거리의 아패도 주민들. 어떻게 알고 계세요?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일까? 아는 사람이 가자고 전화가서 어디를 가냐 했더니 가보면 안다고 그래서 가보면 안 한 말하고 해서 뭔 어디 뭔 일로 어떻게 목포로 가자간지 그렇잖아요. 난 목포로 갈 일이 있는데. 일당을 준다는 말에 별뜻 없이 따라 나선 아주머니들. 이들을 맞은 것은 세 명의 낙선 후보들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뭔 종이를 하나씩 놓아주시면서 읽으시대요. 그러면서 이거 갖고 기자회견을 한다고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도 그 모텔에서 하는 줄 알았죠. 예. 뭐 상식이 없는 사람이라 뭐 들은 적이도 없고 뭐 기자회견이라는 거 생각도 못 해봤죠. 이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갔죠, 솔직히. 그렇지만은 그분들이 해서 기자회견만 해주면 된다가 기자들이 와서 말만 하면 물어보면 되고 증 못 오면 뭐 어쩐다 하길래. 낙선운동이 무엇인지도 몰랐지만 시키는 대로 기자회견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허위 기자회견을 사주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뭔 말까지 떠도냐는 말이죠. 대의원 몇 명 얼마주고 사면은 군수 4년에 예? 뺄 수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였어요. 이러니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 도덕성입니다. 청렴도 도덕 불감증에 걸려있는 그런 사람들 저는 싫었습니다. 구청장에 당선되기 위해 출마자들이 쓰는 돈만 해도 몇 억씩 거론되고 있는 현실. 김 청장의 지난 4년간 급여 총액은 1억 8천만 원. 2억 이상 돈 써가지고 이 구청장 하락하는 건 전부 도둑놈이랑 갑니까? 맞잖아요. 지금 경선하는데 수억을 썼다 하는 거 그 전부 도둑놈들이라요. 이 선거 후에 선거 비용 한도액은 9,200만 원. 법대로 해도 4년간 벌 돈의 절반을 미리 쓰고 들어가는 셈입니다. 4년 하면 얼마입니까? 1억 8천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아마 선거 비용이 한 9천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저는 9천만 원 가지고 선거 비용하고 이거 참 잘 정해놨다. 그럼 9천만 원 가지고 4년간 마누라고 둘이 두 식구 이렇게 충분히 살죠. 뭐. 그러나 계획대로 법정 선거비용 한도 내에서 선거를 치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정치인 개인의 의지를 넘어서면서 돈을 요구하는 것이 정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1억 예산 1억 5천 그 사이가 홍보물 기획료 뭐 여론조사비 이런 비용으로 집행되는 돈이 되게 그렇습니다. 1억에서 1억 5천. 예, 1억 5천. 그럼 그 돈만 해도 선거비 100% 초과죠. 그냥. 너나 없이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이 약점 때문에 거액을 뜯긴 국회의원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자기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알게 됐던 그 선거비용 사용내역이라든지 선거 부정선거운동 사실을 당연히 잘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당선된 국회의원에게 이제 은근히 이제 압박을 가하는 거죠. 그래서 1억 원을 이제 요구를 했는데 이제 7천만 원을 전달하게 되는 거죠. 더욱 놀라운 것은 양심 선언을 하겠다며 위협해 돈을 뜯은 선거운동원이 3명이나 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선거비용의 초과 사용이라든지 불법 선거운동 사실이 밝혀지면 처벌은 받지 않더라도 자신의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담이 있어요. 선거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6개월. 그래서 선거 후 6개월까지 선거 참모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며 입막음을 하는 것이 관례라고 합니다. 국민들 하죠. 왜 안 하겠어요.
혹시 그런 얘기가 선거 끝나는 개표 끝나는 날 어떤 분이 양심선을 안 되더라, 거기서 뭐가 발각됐다더라, 고발됐다더라 이런 얘기는 수시로 듣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쓸수록 비리 유혹에도 약해집니다. 지난 4년간 사법 처리된 지자체 단체장은 모두 41명이나 됩니다. 이번에 그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금 그 사법 처리 과정에 들어갔습니다만은 아마 전국적인 규모에서 더 면밀하게 수사하면은 거기에서 자유로울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 말은 현재와 같은 선거제도 하에서 그대로 후보자가 당선되기까지에는 많은 정치 자금을 누구에게인가 의존할 수밖에 없고 고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비용을 이걸 염치로 하려면 결국은 알게 모르게 비리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 관련된 사람들이 속속들이 구속되고 수사 대상에 오르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대로 이렇게 가도 좋으냐? 도대체 이런 불안한 정치를 계속 할 거냐? 지난 4월 제출된 부정선거방지법 개정안은 정치권이 갖는 위기감의 반영이었습니다. 정치인들은 돈 안 드는 선거를 위해 선거 공영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정치권이 국고보조금을 더 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먼저 씀씀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받을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돈이 많이 들고 이거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음성적인 자금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을 하지 어느 정도 돈이 더 드는 거냐 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확실히 이야기를 안 하는 거죠. 그 비용이 예를 들어 금품 향응을 제공하는 데 쓰인다라고 한다면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 다소 논란은 있겠지만 정치권이 제기한 선거 공영제 확대도 우리가 진지하게 검토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능혜 PD, 근데 선거 공영제 확대가 돈 선거를 막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네, 정당 연설회의 축소. 그리고 미디어 유세와 같은 내용은 선거 비용을 줄이는데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제도를 바꾸는 것만으로 선거판에서 돈을 몰아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선거 공영제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선거 비용이 우리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는 프랑스를 취재했습니다. 프랑스에도 선거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6월 16일 총선을 위한 선거운동이 이미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 홍보물을 돌리고 있는 이 사람은 사회당 현역 의원 르켄 씨. 사회당의 이달고 후보의 총선 첫 출전 상대는 발라드위르 전 총리입니다. 막강한 상대를 만났지만 돈이 없어 주눅들 이유는 없습니다. 점심시간. 제각기 홍보물을 돌리던 당원과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식당은 잠시 선거 사무실 역할을 합니다. 후보가 한턱 낼 법한 자리, 그러나 이달고 후보는 자신이 밥값만 내고 자리를 뜹니다. 대중을 동원하기 위한 돈도 들지 않습니다. 대신 국가는 후보들에게 공평한 TV 토론 기회를 제공합니다. 오늘 출연자는 법무장관을 역임한 우파연합의 삼선 의원 자크 뚜봉 후보. 거물급 정치인 뚜봉의 선거 담당 홍보비서는 그의 며느리 소피입니다. 대선 패배 이후 절치부심, 서력을 노리고 있는 사회당. 이번 총선에 거는 기대가 남다르지만 후보들에 대한 지원은 돈이나 인력이 아닌 정책 발표가 전부입니다.
유권자들도 이 같은 선거 문화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C'est plutôt pour la personnalité, sinon pour le programme ou le parti. Le programme d'abord et le parti après. Comment vous connaissez, vous savez le programme du candidat à quel moyen? À travers les médias. Si le candidat vous donne 200 euros pour voter pour nous, qu'est-ce que vous diriez? Est-ce que le candidat nous donne 200 euros? Oui. Mais si son programme ne convient pas, il n'a qu'à nous donner. Mais c'est pas pour autant qu'on ira voter. Nous, on prend l'argent, mais c'est pas pour ça qu'on va voter pour lui. Hein. S'il n'est pas bien, pas bien. Bah oui. 두봉 후보가 출마한 13지구의 선거 제한액은 39만 프랑, 우리 돈 7천만 원 정도입니다. 선거비는 국가가 50%, 나머지는 기부금으로 충당됩니다. 선거비의 수익과 지출은 회계 담당 참모가 철저히 관리합니다. 지출은 사소한 것까지 정규 영수증으로 기록을 남기고, 기부금은 대부분 수표로 받는데 기부자의 실명까지 남겨 투명하게 관리됩니다. C'était les espèces, c'est 150 euros. 150 euros, ce qui faisait 1000 francs. 1000 francs. 프랑스도 선거가 끝난 후 수익과 지출을 담당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지난 선거에서 제출한 선거 비용 결산서들입니다. 실사를 벌여 이상을 발견하면 접수를 거부하여 당선이 취소되기도 합니다. Le premier, c'est dans le cas où le plafond de dépenses a été dépassé. Le deuxième cas de rejet, c'est le cas où le compte est présenté en déficit. Les comptes ne peuvent pas être présentés en déficit. Il faut qu'ils soient présentés soit en équilibre, soit en excédent, mais pas en déficit. Le troisième cas, c'est le cas où le compte a été financé par une recette illégale, par exemple une recette provenant d'une association, d'une entreprise. 접수를 거부당한 의원들은 사법 처리됩니다. 수입과 지출이 투명하게 관리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On constate que les dépenses pour les élections ont tendance à rester à peu près constantes. Alors comment peut-on vérifier? Bon, on vérifie ce qu'il y a dans le compte. Maintenant, comment peut-on vérifier que par hasard il n'y aurait pas des dépenses en dehors du compte? 우리나라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어제 청주에서는 충청북도의 지자체 단체장 후보들이 모인 가운데 뜻깊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난 50년 충청북도 시군의 지방자치를 책임지겠다는 후보자들이 선거 자금을 공개하겠다는 서약하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5만 원 이상 지출 시 반드시 정규 영수증을 사용하고 선거 자금의 수익과 지출 시 단일 계좌를 사용하며 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기꺼이 공개하겠다고 나선 후보들. 시민들은 뜨거운 격려를 보내주었습니다. 선거 자금 내역 다 공개하시겠습니까? 아, 물론이죠. 선거 비용으로는 얼마나 예상하십니까? 현재 충청북도지사의 경우 약 7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매일 도지사 판공비를 공개하는 그런 깨끗한 선거를 통해 나가겠습니다. 후보들만 서약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민 옴부즈만도 후보들을 철저히 감시해 깨끗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내용의 서약을 했습니다. 충청북도 시민과 후보들의 새로운 정치 실험이 제도적 장치로도 뒷받침되어 우리 선거 문화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저분들 서약처럼만 되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문제다 문제다 하면서도 고치지 못하는 게 돈 많이 쓰는 우리 선거 풍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돈은 결국 고스란히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또 돈 주고 산 것이나 다름없는 권력이 국민을 사심없이 제대로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정치인들 보고 먼저 바뀌라고 하는 건 쇠기에 격리 끼고 결국 국민들의 철저한 감시가 가능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는 게 선결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는 더 큰 돈이 오가는 우리의 정당 정치 구조와 정치 자금의 실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칩니다.